축하해요. Come on. 누군가가 나를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a. Good morning, everybody. I'm Dr. K야. 자, 1월 13일 일요일 아침입니다. 자, 좋은 아침입니다. 일요일 아침에 방송 11시에 하고 있는 거 아는 분들이 많을 텐데도 아침에 몇 분 안 들어오셨어요, 그죠? 상당히 여러 가지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오신 분들께는 최선을 다하겠다. 어떤 분이 오셨는지는 뭐 대략 눈에 다 보입니다만, 생각을 굳혀 나가고 있습니다. 많은 인원들을 위한 생각보다 방송보다 핵심 인원들 위해서 제가 퀄리티, 지금 들어오신 여러분들 실력 올리는데 평상시에도 집중하겠습니다. 다른 사람은 하든가 말든가 상관없어요. 자, 김주님 먼저 남선 알미늄 질문 주셨습니다. 오늘은 종목 상담도 하고요. 코스피 200 종목들 빠르게 빠바바방 넘어가면서 괜찮아 보이는 종목들 추가 종목에 한번 편입시켜보는 그런 시간 가질 거예요. 관심 있는 종목 상담 올려주셔도 되고요. 나머지 안 올라올 때는 제가 그렇게 진행할 겁니다. 확실히 잠을 못 자니까 말이 안 나오네. 삼선 알미늄. 삼선 알미늄 얼마에 물렸다고요? 3,100원에 12월에 자, 첫 번째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꼭대기에 물렸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주식은 언제라고요? 돌파하는 시초에 들어가서 목표치만큼 달성되고 난 다음에 수익을 잘 챙기고, 닥트케이가 말씀드리는 주식상 초 탈출 뒤 포 이런 거 다 적용되는 거거든요. 스트레이트로 오르고 볼린저 밴드 삐져 나오고 그 다음에 윗골이 달면 미리 예측 매도하는 거 주식상 초 탈출 팁에 있거든요. 공부 안 하셨다면 좀 해보시고요. 그럼 여기서 못 샀다면 여기서 살 수 있습니다. 이제 20일에 지지를 받고 눌림목 좀 추고 가니까 살 수 있는데, 3,100원이라면 여기 거의 뭐 최고점인 건 아닙니까? 팔아야 될 시점에 들어갔으니 여기서 샀다 1번, 아니야 여기서 샀다 2번 남겨보십시오. 1번에서 산 것도 상당히 잘못됐고 2번에 산 건 더 잘못된 겁니다. 왜? 목표치만큼 달성되고 난 다음에 쫓아갔으니까 팔아야 되는 겁니다. 주식시장 초보 탈출 팁 3, 매도 시그널인데 샀다, 그죠? 매도 시그널인데 샀으니까 빠질 수밖에요, 그죠? 그러면 고점을 높여 나가야 추세를 이어 나가는데 고점을 높이지 못하고 쌍봉이라 그러죠. 고점이 낮아지니까 밑으로 처지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그죠? 추세가 무너졌어요. 자, 그리고 여기 전저점 인근에 간드랑간드랑 그리고 있는데요. 죄송합니다. 밑으로 안 처져야 돼요. 만약에 처지게 되면 2000원 초반까지도 빠질 수 있고요. 반등 나와도 본인 본전권까지는 좀 힘들어 보이지 않느냐. 자, 당장은 2800원 정도까지 밖에 반등 하기 힘들어 보이고 20일에 강한 저항을 받을 겁니다. 그리고 제법 크게 올랐기 때문에, 그죠? 반등 나오고 그러면 희망을 가져볼 수 있는 상황은 강한 반등세, 이렇게 강한 반등세 나오면 20일에서 가볍게 조정받고 다시 반등 시도 나오면 본전권을 노려볼 수 있으나, 그렇지 못하고 밑으로 스트레이트로 밀려버리면 빨리 던져버리는 게 좋다 생각하고요. 여기 60일까지 2000 초반까지 밀릴 수 있는 모양이고, 그렇지 못하면 강하게 반등 시도 못하면 너무 고점 부위에 샀으니까 손실 날 확률 높다 그렇게 판단 듭니다. 꼭대기 사면 안 돼요. 자, 여기 관련되어 있는 방송 어떻게 보면 되는지 그래도 한 분이라도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하는 게 제 목적이니까. 자, 닥터케이 TV는 들어왔으니까 방송 켜자마자 잽싸게 들어오신 거 보니까 구독 눌러놨습니까? 김주님 구독 안 눌렀다면 구독 누르시고요.
구독 안 누르고 계신 분들 구독 누르십시오. 여러분들께 도움 됐으면 됐지 손해 안 될 겁니다. 이렇게 재생 목록 누르시고요. 자, 이 주식이 궁금하다는 종목 상담해놨던 거 여기 다 올려놨으니까 들어가서 한번 보십시오. 예전 거니까 그 이후에 주가가 얼마나 분석했던 게 확률이 높은지는 여기 들어가서 검증해 보시면 되겠고요. 오늘의 주식시장 셀트리온 삼형제 주식 기초 강의 있는데 주식 기초 강의와 주식 쌩초보 탈출 팁을 병행해서 보시는데 주식 쌩초보 탈출 팁을 먼저 보십시오. 자, 먼저 보시면 여기 보면 주식 쌩초보 탈출 팁 1, 2, 3, 4 부대가 쭉 나와 있어요. 그죠? 주식 쌩초보 탈출 팁, 그죠? 3, 예, 해당되는 부분이 있는 것인데, 아까, 그죠? 4, 5까지 다 해당되는 부분이 있는 겁니다. 팔아야 될 때 샀으니까 잘못된 거예요. 사야 되는 시점, 이런 시점입니다. 진작 눌러놨다. 공부해 보십시오. 공부하시고, 밑에 댓글 남기십시오. 그러면 무료 채팅방에도 초대해 드릴게요. 어디 가서 유료방에, 지금 당장은 아닙니다. 지금 당장은 닥터케이 좀 바쁜 게 있어서, 그렇게 정확하지 않는데요. 드리는 말씀이 딴 게 아니라, 어느 유료방보다 자신 있다는 말씀을 자신 있게 못 드립니다. 지금 제가 조금 요즘에는 당분간 적어도 보름 이상은 채팅방 신경 못 써요. 중요한 일들이 좀 있기 때문에. 자, 공부 댓글 남겨놓으시고 공부했다는 거 확인 제가 되면 무료 채팅방 초대할 겁니다. 자, 이거 프린트 스크린 해볼게요. 그러면 하나를 알려드려도 확실하게 알려드립니다. 어중중하게 뭐 어디서 사 어디서 팔아 이거 말씀드리면 뭐합니까? 그죠? 본인이 지금 뭐가 잘못된지 확실하게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여기 들어오면 코스가 잘 안 보이더라고. 이 코스 어디 갔냐? 참 희한해요. 세율이는 아야 하는 거 좀 나왔어? 세율? 아 미치겠다. 자, 추세가 무너졌어요. 왜 여기서 깨지면 안 되는가 하면요. 자, 앞전 상황은 안 보고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가장 좋은 상황이 되려고 했었으면 어떤 상황으로 갔었어야 되는가 하면 김주님이 저 막내 동생 이름하고 중간에 하나 빠졌어요. 그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가는 엘리어트 파동 585 가버려야 주야님이 플러스 날 수 있는 상황인데 주야님 50대입니까? 밑입니까? 50대 밑에다 1번 아니다 50대 위다 2번 제가 50대거든요 50대 밑이면 주야 이렇게 제가 예쁘게 말씀드릴게요. 자, 이렇게 1, 2, 3, 4, 5로 엘리어트 파동이 한 파동 더 가줬어야 되는데 더 가지 못하고 밀려버렸습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가장 좋은 상태는 지금 안 되고 있고요. 2번이면 50대 저 지금 헷갈려가지고요. 아 모르겠어요. 나중에 그 중요한 거 아니고요. 그래서 매수 포인트가 좀 아닌데 들어갔어요. 매수 포인트는 여기 노란 포인트에서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서 들어가니 밀리는 닥터 K가 말씀드리는 주식 쌩초보 탈출 팁 3. 팔아야 되는 시점에 들어갔으니까 당연히 밀릴 수밖에 없죠. 들어가서 한번 보십시오.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건지 팁3입니다. 팁3. 잘 가던 주가가 목표치도 어느 정도 나왔지 않습니까? 목표치 여기서 여기만큼 목표치 이상 나왔어. 여기 정도 목표치인데 목표치 달성되고 난 다음에 음봉 떨어지는 월성 깨는 장대 음봉이면 던져야 된다. 가 팁3거든요. 자, 그런 것을 몰랐기 때문에 사서 지금 손실 구간에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강하게 반등 나오고 슬쩍 밀리고 이러면서 돌파해내고 가야 본인의 본전권까지 갈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하고 여기서 힘없이 대밀린다 그러면 손절한 게 나아 보인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심지어 닥터케이 생초 탈출 팁 6은 뭔가 하면요 엘리어트 파동 5파동 이렇게 나오고 난 다음에 이것이 잘 가고 이렇게 잘 가고 있는 상황에서 여기서 양봉서도 들어가지 마라가 6입니다. 주식 생초보 탈출팀 6이라고요. 이렇게 양봉서면 들어가면 되지 않을까? No. 왜? 추격 매수의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가는 척하다 밀려버리면 이것이 그런 상황이죠. A, B, C 하락 A, B, C로 빠져버리게 되기 때문에 여기서 들어가지 마라 그럽니다. 사지 마라 그래요. 그게 주식 생초보 탈출팀 6입니다. 닥터 K는
딸은 방송하는 사람 내지는 다른 전문가는 다릅니다. 실전 핵심 필살기를 여러분들께 다 오픈해놨습니다. 필살기, 핵심 필살기들을 여기 보면 팁 1, 2, 3, 4, 5, 6, 7, 8, 9, 10. 그리고 여기 필살기, 그죠? 다 올려놨어요. 여기 있는 거 먼저 열심히 한번 공부해 보십시오. 오늘 하루 안에 다할수 있습니다. 그죠? 오늘 하루 안에 다할수 있어. 한 5시간 하면 다할수 있겠네. 4, 5시간. 그죠? 그러면 아마 여러분, 눈이 확띌 거예요. 아까 채원님이 드라마 뭐 괜찮다 해서 몰아서 봤다지 않습니까? 스카이 캐슬인가? 그죠? 저 테레비 안본 지가 엄청 오래됐어요. 테레비 드라마 안본지 엄청 오래됐음. 그죠? 작년에 테레비 본게한두번 정도 되는데, 앉아서 영화는 봤습니다. 영화는 한두 번 봤는데, 아시안게임 야구 결승전 할때 잠깐 봤고요. 축구할 때 잠깐 봤습니다. 그 말고 테레비 본적 없어요. 근데 뭐 테레비 보는 걸 그렇게 나무라는 건 아닌데, 뭔가를 하나 하려면요, 포기하는 게 필요합니다. 포기하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한번 드라마도 그렇게 열심히 보는데 돈하고 관련됐다 아닙니까? 그죠? 열심히 공부 한번 해보십시오. 딱 책상에 앉아가지고 공부 한번 딱 해보십시오. 분명히 조금씩, 이런 걸 내가 몰랐구나, 이런 걸 몰랐구나 하는 부분이 느껴지는 게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닥터K가 구독자 노래로 시작해서 40명에서 시작해서 지금 2080명 아닙니까? 아직까지는 그렇게 만족할 만한 숫자 아닙니다만, 열심히 참여하는 분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겁니다. 그죠? 주식 드라마. 닥터K가 영화배우 하고 싶은 꿈도 있거든요. 그러면 개망해가지고 길거리 나자빠져 있는 노숙자 역할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농담 아니고. 리얼하게 진짜 연기할 수 있어요. 해봤기 때문에 길바닥에 몇번 누워봤거든요. 정말로. 자, 그래서 이거 팁 6입니다. 팁 6. 엘리어트 파동 A12345 완성되고 나면 여기서 따라가지 마라. ABC 하락 파동 잘못하면 걸린다. 추격 매수 방지 기법입니다. 팁 6. 이 깨끗하게 해주면 세우리가 또 구갈 것 같긴 한데. 그래서 고점에 따라가면 안 돼요. 매수 타이밍 여기입니다. 여기 아시겠죠? 그래서 만약에 여기 깨고 내려오면 손절하는 게 낫다. 여기 정도 지지할 가능성인데 너무 손실폭 커지지 않습니까? 3,000원인데 2,000원, 2,000 초반까지 가면 1,000원 빠지게 되면 30% 넘게 빠지는 거니까 버티지 마시라. 고점에 물리면 큰일 나요.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오늘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너무 같은 종목 하니까 분석하니까 저도 지겹기도 하고요. 일단은 IT 전기전자만 딱 분석하고 나머지는 뭐 그만한 것 같으니까 IT 전기전자가 요새 싹 돌아서니까 그래도 그거 아닌데 아직까지는. 그죠? 빠르게 돌려봅니다. 아직 멀었고, 아직 멀었고. 아직 모르고 이거 금요일날 다 이야기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SDI 관심이 됐어요. SDI는 좀 늘려주면 관심 가지세요. 그러니까 위에 있습니다. 그죠? LG 디스플레이 관심 있어요. LG 디스플레이 어딨냐? LG 디스플레이 눌려주면 관심 있습니다. LG 디스플레이는 없습니다. 아미코젠 옛날에 막 많이 봤는데 일단 여기 위에 올려놓고 아미코젠 아미코젠 어디 갔냐 여기 있지 야 아미코젠도 나쁘진 않아 이 화장품 관련돼 있는
효소, 뭐, 효모, 이런 거, 효모인지 효소인지 그거하고 관련된 거거든요. 싹 돌려냈네, 일단. 약간 관심 있어. 약간. 아, 약간이야, 이거 약간. 아, 요새, 우리 그, 은혜 선수는 소식이 없네, 그죠? 바쁜지, 어떤지, 그죠? 한참 먹고 막 그랬던 종목인데. 아니면, 지금, 아, 참, 가족 중에 아픈 사람들 좀 있어요. 제가 아는 사람들이 몇분 있는데, 아유, 안 좋은 일 있는 사람들 좀 있는 것 같은데, 느낌에. 그죠? 그냥, 마음속으로, 우리 다, 모든 가족들, 다 건강하고, 가정에 큰일 없고, 다, 아, 행복하기를 기원합시다. 그냥 그렇게. LG 디스플레이, 조금 관심 있어. 세율, 쫓아가지 마. 기다려야 돼. 조금 관심이 됐어, 조금. 이따 상단에 올려놓는다. 관심 있다는 거 다 괜찮잖아요, 그죠? 자, SK 이노베이션. 여기서 내일 양봉 딱 쓰면 쫓아갈 수 있어요. 관심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볼린저 밴드 상단, 187,000원. 권까지 노려볼 수 있습니다. 거기에서 만약에 강한 반등 놓는다? 괜찮을 수 있어요. SK 이노베이션. 기관에 관심 조금 있어요. SK 이노베이션. 예전에 여기서 신나게 하던 종목 아니니까 낙폭과대. 지금, 아, 시장의 특징은 낙폭과대했던, 아, 전기전자하고, 아, 정유 관련주 조금 반등하는 것 같으니까 SK 이노베이션 일단 상단 쪽에 올려놓습니다. 관심있게 보세요. 이거는 20일 밑에 쳐지면 하면 안 돼요. 조금 말씀드렸습니다. 알아들었다. 3번 눌러. 예, 야. 20일 기법 쓸 거예요. 20일 기법. 한 번에 바로 안 들어가요. 왜? 다이렉트 올라갔기 때문에 비빌 언덕 없어요. 처지면 손실 구간 바로 접어들기 때문에 돌파했네. 오케이, 바리. 눌려주네. 땡큐, 베리 마치. 올라가나? 사준다. 20일 깨지면 손절. 오케이? 아유, 미치겠어.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끌어올리고 있어. 잠이 와가지고 힘이 들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약속 지키려고 뻗어 있다가 잠 깜빡 들라다가 일어났어요. 그죠? 사실, 그죠? SK 이노베이션 잘 보세요. 대하 TI 잘 보세요. 밑으로 쳐지면 안 돼. 올라타면 따라가. 오스템 임플란트? 이거는 따라가기 조금 부담되는데 돌파하잖아. 돌파하면 20일 깨지면 던지겠다는 각오 있으면 따라가세요. 돌파하면 조건들 다 걸어놨어. 조건들 걸어놨습니다. 아무 때나 하면 안 돼. 요. 돌파 딱 하면 따라가. 그 대신에 여기 20일 깨지면 던져야 돼요. 조건들 다 적어 놓으세요, 옆에. 어떻게? 이렇게. 요렇게. 딱 우클릭하고, 아, 메모. 어디 갔노? 메모 입력. 자, 돌파 시. 돌파형. 돌파형. 돌파형이라 딱 적어 놓으면 돼. 그죠? 무슨 말인지 알잖아. 돌파형이니까 따라가라고, 돌파하면. 그죠? 그 다음에 대하 TI 마찬가지로 이게 다 돌파형, 지금 돌파형들 다 해놨어. 이게 돌파하면 어떻게 된다? 이렇게 대형제약처럼 이렇게 갈 수 있다고. 그죠? 적당히 끊어 먹으면 돼. 그리고 다시 눌려주면, 다시 올라가면, 이것도 살짝 눌려주면, 그죠? 내일 초장 말고 살짝 눌려주면 여기 인근에서 살 수 있어. 이것도 SK 이노베이션 20일 기법. 자, 20일 기법 이렇게 딱 메모해 놓으세요. 그러면 나중에, 그죠? 이게 돌려보다가 옆에 이게 뭐라고 적어놨지? 이게 딱 보면, 아, 20일 기법 쓰라 했네. 그리고 샀는데, 아이씨, 20일 깨졌는데 옆에 딱 보면, 아, 20일 기법, 아, 쓰라 했지. 20일 기법, 아유, 던져야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딱 적어놓으면 좋아요. 이거는 옛날에 적어놓은 것 같네. 올선 매매라는 거 보니까. 메모 삭제, 메모 변경. 자, 이거 중장기 가능. 아이고. 중장기 가능. 이렇게 딱 해놓습니다, 그냥. 왜냐면, 남북 경협 나쁘기보단 괜찮을 것 같아요. 월성까지 홀딩 이거 다 옛날에 해놓은 거예요. 메모 변경. 아, 저가 메리트 있는 것 같음. 이것도 중장기. 적립 가능. 적립식 가능. 중 잔기가 뭐야?
참. 아이. 혼자 실없이 막 웃고 그러네. 우는 것보다 낫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저카메리트 이렇게 한거 낫지 않겠습니까? 그죠? 에스컬 올리고 있습니다. 자, 정연진님도 반갑습니다. 새로 오신 분들 많이 계신데요. 공부 좀 하시고 댓글 남기십시오. 초대 다 하겠습니다. 물갈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채팅방 성의 없는 사람들 다 내보내고 방송 열심히 듣는 분들로 물갈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주님하고 자, 새로 오신 분들 같이 하고 싶으시면 공부 열심히 하시고 댓글 남기십시오. 김기범님이 뉴프라이드 3770 비중 100% 하면 안 되는데 언제 샀는지도 남겨보십시오. 오스카도 아, 좀, 지금 아무 뭐 개인 사정이 좀 있는 것 같아 내가 보기에. 정연진님도 같이 하고 싶으시면 댓글 남기시고 공부 열심히 해보십시오. 초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초대하는 폭을 넓히도록 하겠습니다. 몇번 보이고 방송에 참여하시고 댓글 보이고 하면 다 초대하겠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자초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계신 분들 말고 소수 정예로 가고 싶었는데 반응 없고 댓글도 안 읽고 하는데 뭐 그죠? 많은 분들하고 같이 하면서 그죠? 아니다 싶은 분들 다 배제하겠습니다. 3770원요. 아, 이것은 매매가 상당히 잘못됐다. 왜냐하면 손절을 안 했어요. 손절 언제 매매하셨습니까? 언제 매매했는지는 몰라도 여기권 아니겠습니까? 여기권 그죠? 여기권인데 뭐가 잘못됐느냐? 여기 박스권에 가까운 그런 모습인데 여기 인근이 최근에 그죠? 여기가 깨지면 완전 하락 추세 전환하는데 안 던지고 버티고 쓰니까 손실 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앞쪽에 하락하다가 돌파해낸 여기 강하게 돌파했으면 추세가 우상향으로 지속이 돼야 되는데 이렇게 지속이 돼야 되는데 여기를 깨버렸어요. 그리고 좀처럼 반등도 못하고 박스권 형성하고 있는데 박스권 하단을 깨버리면 손절해야 되는데 손절 안 하고 버티니까 1500원 까졌으니까 지금 몇 프로 까졌습니까? 1500원 같으면 와 40% 넘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죠? 상당히 잘못됐다. 100%인데 몰빵 아닙니까? 40% 손실을 배달, 붕아로, 답잘 못함, 나가. 이게 무슨 말이에요? 배달 중이라 답잘 못한다, 이 말입니까? 아마 그 말인 것 같은데. 알겠어요, 일단. 들어보십시오. 그래서, 여기가 박스권이라서 별로 좋지도 않아요. 여기가 좋아 보입니까? 여기 상황이 좋아 보이냐고요. 올라가고 내려가고, 팍! 흔들림 심하잖아.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그죠? 잡주예요, 잡주. 3,750이 여기 아닙니까? 여기가 깨지면 안 된다니까요? 여기가 깨지면, 하락추세 전환하니까 여기 깨지니까 반등해도 여기서 대밀리지 않습니까? 당연한 거예요, 저항이니까. 여기 있던 이평선들이 지지권에서 전부 저항권으로 다 바뀌었다고. 여기 올라가면 튕겨 내려오죠. 당연한 겁니다. 손절 안한게 최고 잘못했고요. 반등 주면 여기서라도 끊고 놔야 되는데, 욕심 못 버리고, 이러한 주가의 메커니즘을, 흐름을 이해를 못했고, 공부가 안돼 있다 보니, 그냥 버티고 있으면 될줄 알았는데 안 가는 거 아닙니까? 저는 이런 거안 버티거든요. 밑으로 깨졌다. 그렇다면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기 넘어가기 힘들어 보일 겁니다. 힘들어 보입니다. 2760원 아마 넘어가기 힘들 거예요. 그 이전에 여기도 강한 양봉으로 20일을 뚫었으면 아까 어떻게 해야 된다? 아까 그 종목 뭐 있습니까? 그죠? SK이노베이션처럼 여기 밑으로 쳐지면 던져야 돼요. 올라가도 여기 위에 2800원 위로는 강하게 넘어가기 힘들 거다. 2560원부터 2800원까지가 강한 반등 권력이, 아, 저 뭐야, 강한 저항 역할을 할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본전 가기는 상당히 힘들어 보인다. 가능성 많이 떨어진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밑으로 쳐지면 손절하셔라. 그렇게 제 의견 드릴게요. 저는 보이는 대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 입맛에 맞게 내지는 가슴 아플지도 몰라도 있는 그대로 말씀드려야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지, 그죠? 안 좋습니다. 던져야 돼요. 뉴프레이드 많이 들어본 회사인데 뭐하는 회사입니까? 관심이 없어요. 저는 자동차 부품, 자동차가 안 좋았잖아요. 좋을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죠? 자, 가능한 한 우량주 위주로 하십시오. 만약에 부품 좋아하고 싶으면 현대모비스 이런 거 해야 돼요. 근데 현대모비스 밑으로 꼬라박았잖아요, 그죠? 안 좋아요. 왜? 자동차가 꼬라박았는데, 그죠? 좋을 게 뭐 있습니까? 이제 돌아서니까 닥터케인 관심 가진다 그러지 않습니까? 이야기를 안 해요. 이야기를 안 해. 언제? 이렇게 꼬라박을 땐 이야기를 안 한다니까요. 이제 왜 이야기하느냐? 돌파해낸 거 확인했거든. 이제 들어간다고요. 그러면 여기서 들어가면 끝내주겠네. 노우라고. 요 밑으로 하락 추세는 안 한다니까. 돌려내고 나면 발바닥 밑에 있는 무좀까지 다 짜먹으려 하지 말고요. 사서 여기 패스하고 무릎에서 하시라니까, 그죠? 머리 꼭대기 있는 여드름까지 짜먹으려 하지 말고 꺾이는 거 확인하고 어깨에서 팔아먹으라고요. 아우 더러워. 대마 관련주. 대마를 의약품 뭐 인정한다 그거? 삼성 출판사. 예. 자, 궁금한 종목 있으시면 언제 샀다까지 좀 남겨주세요. 그래야 더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15,900원. 밥 먹고 있는데. 발바닥 무좀. 들어와. 왜 그렇게 리얼한 표현을 쓰겠습니까? 그런 표현들 써야 여러분들 머리에 팍팍 남는 겁니다. 15,900원. 와, 언제 사셨는데요? 설마 어저께 산 건 아니겠죠? 어저께 샀으면 진짜 잘못된 거예요. 어저께 샀으면 언제 샀습니까? 빨리 이야기해 보십시오. 삼성 출판사 언제 사셨어요? 빨리 이야기해 보십시오. 어제요. 아주 잘못됐다고 이야기하죠. 왜? 매도 시점에 샀어요. 매도 시점에. 이거 매수 시점이다. 매도 시점이다. 매도 시점이에요. 왜? 갈 만큼 갔고요. 고점에 갈 만큼 갔어요. 그죠? 여기 가서 확 밀리는 이유가 있다니까요. 출판사가 잘 돼봤자 얼마나 잘 되겠습니까? 그죠? 여기는 고점이다 판단하는 겁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흔들림 심해요. 목표치 인근까지 오면 흔들림이 심하고 갭을 여기서 급등. 근데 왜 급등했죠? 진짜 많이 올랐네. 상한가 가고, 그죠? 그 다음에 또 올라가지고, 와, 상한가 가다 좀 밀렸거든요. 상한가 연속 두 번 갔네요. 그죠? 크루 난 다음에 밀리는데 산다고요? 밑으로 더 밀릴 확률 높습니다. 안 돼요. 사면 언제 사야 되겠습니까? 여기 사야 된다니까. 여기서 지금 60% 오르고 난 다음에 물론 처지고 나니까 그래도 여기 기준으로 몇 프로 올랐습니까? 한 30% 넘게 올랐다니까. 40% 넘게 이틀 만에 올랐는데 여기 들어가 얼마를 먹겠다고 들어가는 겁니까? 올라갈 가능성도 있지만 내려갈 가능성이 훨씬 높아요. 갭 상한가 두 번 쳤으면 어떻게 돼야 된다? 위로 쭉쭉쭉쭉 더 가야 됩니다. 밑으로 대박 밀려버리면서 13% 빠지는데 내려 꽂히는 칼날을 잡았다. 밑으로 더 꽂힐 확률이 더 높습니다. 밑으로 깨지면 단기적으로는 여기 14,100원권 지지할 가능성이 있는데 상당히 잘못됐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올라갈 확률보다. 근데 워낙 이렇게 뭐 등락 심한 거는 그죠? 어떻게 될지 몰라요 솔직히. 그런데 정석적인 분석으로는 내려가는 게 정상입니다. 왜? 강하게 상한가 두 번에 가깝게 올라갔으면 위로 더 치고 가야 되는데 밑으로 대번 살짝 밀려야 된다고
조정은 가볍게 돼야 된다고 이야기하는데 여기에 비하면 엄청난 큰 장대음봉이죠. 밑으로 처지기가 더 쉽습니다. 올라가면 적당히 올라가다 밀리면 끊어내시고요. 만약에 그죠? 욕심 많이 부리지 마시고 매수 포인트 잘못됐습니다. 올라가면 적당하니 올라가다 밀리는 모습 보이면 적당히 차익 실현하면서 놓으시고 그죠? 잘 가면 다 던질 필요 없습니다. 근데 올라가면서 밀리는 조짐 보이면 조금씩 조금씩 끊어내시고요. 밑으로 만약 처진다 14,000원까지 빠질 수 있다 그렇게 염두에 두십시오. 차홍님도 지금 출근했어요. 아, 창욱님도 나 말 편하게 하면 안 될까? 그냥 정도 가는데 동생 같은데 창욱 야우 이렇게. 아, 아기 상어가 아 무식해. 난 너무 무식한 것 같아. 스마트 스터디 지분. 아기 상어 만든 스마트 스터디의 지분 가지고 있다. 프리스타일 랩 아침에 시도하다가 절었어. 아 졸려가지고 집 잠아 죽겠어요. 진짜 잠을 못 자가지고 스마트 스터디 또 봐야지 그러면. 어 잠아 죽겠어 진짜. 여러분들한테 약속 지킨다고 잠도 안 자고 했는데 방송하고 있는데 들어오는 사람은 몇 명 돼도 안 해요. 아, 돼도 안 해요. 스마트 스터디. 스마트 스터디란 회사는 없는가 보네. 그러니까 이게 상장은 아닌가 보네. 아 너무 피곤해요 지금. 죽겠어요 지금. 그러면 뉴스 한번 봅시다. 뉴스. 야,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그렇게 잘 알아요? 하여서 요새 제가 좀 그랬습니다만, 그죠? 스마트 아기 상어 콘텐츠 주 들썩들썩. 방탄소년단에 이어 동료 아기 상어. 야, 콘텐츠 기업 스마트 스터디. 빌보드 차트. 와, 참 웃긴다 웃겨. 야, 한번 들어줘야 될 거 아니야. 아, 애기 키우면 안다고. 같이 한번 들어봅시다. 저작권 올라가 있겠지. 앞부분에 들어봅시다, 같이. 이거 있을까? 오기! 오기! 핑크팡! 오기! 핑크팡! 와! 이런 게 있구나. 몰랐어요. 아닌데, 아닌데. 애들 둘이 옆으로 온다고. 아, 웃겨. 아, 그렇구나. 그죠? 아, 닥터케이는 시총 상위 아니면 잘 안 보니까 몰라요. 그래서 그러면 좀 길게 한번 봅시다. 그래, 다 좋은데 매수 포인트가 잘못됐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포인트가 실컷 오르고 난 다음 사면 안 된다니까요. 30-40% 오르고 난 다음 사면 어떡하자는 겁니까? 와우, 삼성 출판사, 그죠? 참, 대박이네. 많이 올랐잖아, 그러니까. 그죠? 전략은 드렸습니다. 18,000원 이상, 19,000원 이상은 가기 좀 힘들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반등 강하게 놔주면, 아, 올라갈 수 있는데, 올라갈 확률보다 내려갈 확률 높아 보인다. 그렇게 진단 드릴게요. 올라가려면 여기를 훼손 안 해야 돼요. 여기. 17,000원을.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왜? 여기를 안 깨야 된다니까? 좀 눌리는 건 이해할 수 있어. 여기 살짝 눌리고, 그 다음에 하루 이틀 여기처럼 적절하게 움직이다. 그 다음에 빵 떼야 되는데, 대박 밀려버렸으니까 주가가 별로 안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승우님은, 셀트리온 갖고 있었댔나? 승우님은 뭐, 딴 거, 지금, 물려있거나, 골치 아픈 종목 있으면 하나 올려보세요, 그러면. 창욱님도, 가지고 있는 거 중에 문제 있는 거, 창욱님 아니다, 이제 창욱이. 창욱이도, 가지고 있는 거 중에 골치 아픈 거 하나 올려보고. 딴 분들도, 빨리 자수하십시오. 물류가 있는 거 빨리 이야기하십시오. 그래가지고 빨리 해결 봅시다. 빨리 우량주로. LG 디스플레이는 관심 가집니다. 눌려주면 관심 가지세요. 이제 쫓아가지는 말고 눌려주면 LG 디스플레이 관심 있어. 조선주가 아리까리하다 말이야. 아리까리한데 이거 내일이라도 양봉 딱 쓰잖아요. 따라가야 됩니다. 병이야, 내일 양봉 딱 쓰잖아. 이거 쫓아가. 그리고 여기 전고점까지 144,000원까지 현대중공업 여기 요것도 상단에 올려놓습니다. 모양 나오면 다 들어가라고 지금 알려드리는 겁니다. 모양 나오면 현대미폰 하지 말고. 시간 없으니까 길게 안합니다. 그러니까 긴 설명 안해요. 홀딩, 현대건설 홀딩, GS건설 사지 말고, 삼성 엔지니어링은 애매해. 이거 들고 있죠? 이거 밑으로, 여기 밑으로 안 깨면 홀딩. 이거는 오히려 양봉 강하게 뚫고 60일 올라타면, 60일 올라탈래는 김이 넣으면 가능합니다. 뭐처럼? 이것처럼. 이런 것처럼. 애니소프트처럼. 알겠죠? 이거 쫓아가지 마세요. 눌려줄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삼성물산도 살 돌려내는데 이거 별로. 유플러스, 아 이거 별로. 너무 많이 밀려. 이것도 별로. 통신주가 좀 별로예요. 이제 슬슬 자꾸 처지기 시작해요. 분석이 이렇게 달라진다고요. 어저께부터 계속 이야기하는 겁니다만, 통신주 좋다고 노래 부르더니 왜 이제 말을 쑥 바꿉니까? 올라가야 되는데 스트레이트로 4일씩 막 밀리고 자꾸 저점 깨져. 그러니까 별로라고. 이제 슬슬 통신주가 별로인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강하게 이야기 안 해요. 이제 포스코 올라탄다? 올라탄다? 포스코가 내일 올라타면, 야 이거 그죠? 기관 외국인 조금 들어오고 있는데 철강, 야 별로 안 좋아하는데 나 포스코. 그죠? 그래도 양봉 올라타면 20일 기법 써보십시오. 포스코 양봉 올라타면, 그리고 28만원까지 노려봅니다. 27만 7천원권까지, 전고점까지. 그 대신 밑으로 깨지면 바로 던져야 돼요. 조건은 올라타면입니다. 올라타면, 조건은 올라타면. 말을 조금 삐리삐리하게 하잖아요, 그죠? 별로 안하고 싶은데 여러분들 보고 있다가 관심 넣으면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20일 기법입니다. 현대자천 하지 마세요. 고려아연, 자 여러개 많이 있잖아요, 그죠? 다 못하겠으면 이 위에 있는 거 위주로 하세요. 위에 있는 거. 그런데 위에 있는 거 쭉쭉 돌려보는데 이런 데 있는 것까지도 위에는 타이밍 안 나오고 넣으면 그 조건들을 부합하면 사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거 위로 올라갈 가능성이 더 높아 보여. 그죠? 여기 정도 샀었어야 돼. 여기 43만 5천원 정도에. 하나 케미칼은 뭐 날아가고 있고. 사라고 그렇게 난리쳤는데
몇명샀는가모르겠습니다. LG 화학도관심은있어은행은전혀관심없어요네이버도눌려줘야돼요NC 소프트는관심있습니다조정받아야된댔습니다아무리퍼스피자이런거에서닥터 K 가말씀드린조건들이이제부합됐는지부합되지못하는지이야기드릴수있습니다프린트스크린해서보여드리자면자뭐라고이야기하고있죠닥터 K 가이야기할때이거뭐되게좋다할것같습니까그죠여기를안 깨고이런추세로갔었어야돼그죠이런식으로갔었어야된다고그런데이게확깨졌잖아요그럼어떻게된다올라가면여기튕겨내려올가능성높아요그렇기때문에좀더기다려야돼이제아시겠죠결론적으로크게썩좋지않은별로인상으로바뀌었다는겁니다자셀트리언하고 W 게임즈그거는다이야기해줬으니까성훈님그거참고로하면되고 핑크퐁틀어달래애들이옆으로아웃겨LB 세미콘얼마에가지고있는지빨리남겨보세요 LB 세미콘그리고고려연44만5천원에가지고있다고려연44만5천원고려연뭐됐고W 게임즈하고셀트는이야기해줬으니까이야기안해도되죠해줬습니다저번에하나케미칼내일더담냐고요더담으면안되지내일은더담으면안돼요단기고점이에요그죠눌려줘도그죠20일권역인2만원정도권에쓸오면그러면너무많이밀리는거거든그죠어차피인실님이일하시고하니까일단패스하십시오그냥가지고있으면그냥홀딩추가매수하고할정도는아닙니다그거는나중에아상보고이야기해드릴게요분봉매매를할줄알아야되는데분봉매매대응이안될것같으니까패스입니다일단있는거들고가십시오있는거어차피직장인이니까20일훼손될때까지들고간다는그기법목표치는24,700원권까지정도하면들어가는데그죠앞에전고점이있어가지고어떻게될지좀봐야되긴하는데요21,800원권을강하게돌파해야여기한단계더위에인240일아권역인23,500원정도까지도반등나오거든요가능하거든요그럼여기인근에서이거는아인실님은패스하십시오인실님은이거패스하고창의는여기서밀리면3분의1내지는좀청산했다가더밀리면절반까지 매도했다가20일지지권까지오면팔아먹은거다시사놓고치고받고좀하고인실님은 아직까지그정도안될것같으니까그냥좀홀딩해보세요좀더홀딩해가지고목표치23,500원까지끌고간전략한번써보세요만약에되게세게밀리면잽싸게끊어야돼요그거는절반에서절반인상까지4분의1만남겨놓고던지는거근데대박세게밀릴것같지가않아요장대양봉에거래량증가기관외국싹쓸이나쁜게없어요올라갈가능성더높습니다LB 세미콘4,500원
가능성은 있네. 홀딩, 홀딩. 여기 안 깨지면, 3,800원 안 깨지면 홀딩. 그리고 4,500원에서 여기 5,000원 사이까지, 4,800원 사이까지 딱 한번 치고 가면 잽싸게 끊고 놓으셔라. 그죠? 이렇게 강하게 갔으면 슬쩍 밀리고 그냥 올라갔었어야 돼. 근데 강하게 올라가고 대본 다 밀렸어. 이것만 가지고 엘리엇, 뭐야, 그, 피보나치 하자면 618까지 정도 밀렸겠네. 뭐, 보나 안 보나. 그죠? 618보다 좀더 밀렸어. 뭐 좋겠습니까? 수렴하잖아. 618까지 밀리면 어떻게 된다 했죠? 왔다 갔다 하다가 잘못하면 밑으로 쳐질 수도 있다 했죠? 올라갈 수도 있지만 밑으로 쳐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밑에 여기 깨지면, 3800원 깨지면 그냥 던져버리고, 위에 4500원 이상 올라가면 적당하니 그냥 끊고 넣으십시오. 방탄소년단, 알 만큼 다 알고, 빌보드 차트, 뭐, 1등을 두번 하고, 알 만한 내용 다 알고 있는데, 상황이 이런 것 같으면 더 이상 큰 재미 없다 이렇게 판단됩니다. 그 이슈는 벌써 막이 정도에서 벌써 이슈가 나온 겁니다. 그리고 끝났어요. 이슈가 그죠? 쳐지려고 하고 있잖아. 쳐지려고 우하라 그죠? 재미없어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방탄소년단 좋아하는 양양이는 교회를 갔나? 조용하네. 눈꽃이 떨어져요, 꽃잎이 떨어져요. 보고 싶다, 보고 싶다, 보고 싶다. 보고 싶다. 얼마나. 됐고요. 닥터케이도 방탄소년단 되게 좋아해요. 하늘바이오 파마 33,000원, YG 46,900원, 오리온. 그러니까 수훈님이 제가 제시하는 포트를 비교적 이제 편입을 많이 했네, 그죠? 33,000원. YG야. 46,900원. 오리온. 12만 1000. 하늘바이오도 33,000원. 전제를 분명히 깔았습니다. 뭐라고 깔았는가 하면, 여기서 밑으로 깨지면 던질 수 있는 선수만 하라 그랬어요. 간드랑간드랑 하고 있습니다. 내일이라도 깨지면 두 가지 전략. 올라가면 땡큐. 올라가면 여기 전고점까지 36,000원권까지 적당하니 노려보면서 끊어버리고, 밑으로 처지면 첫 번째 시나리오 끊어내든지, 두 번째 시나리오. 아, 여기까지 3만원까지 빠지면 10% 빠지는 거잖아. 너무 많이 빠져. 안 돼. 자, 시나리오 빠지면 끊어내고, 여기까지 오면 다시 사 넣는 거 전략. 그죠? 설수 있어요. 여기 이렇게. 그죠? 근데 그것이 또잘 못할 경우에는 뭔 상황이 생기는가 하면, 빠지고 반등할 때 들어가 줘야 되는데 복수 못할 수도 있어요. 그거는 감안하고. 비중이 안 많으면 이거 우상향을 돌려냈기 때문에 여기는 안깰 가능성 높아. 그러면 여기 온거 확인하고 반등 넣을 때 다시 사놓고 밑에 여기를 3만원 강하게 깨버리면 손절하는 전략을 써도 무관합니다. 본인도 직장인이잖아요. 그러니까. 그죠? 너무 빠른 매매가 안될 거거든. 그럼 그렇게 참고해보고요. 여기 안 깨져야 되는데 또뭐알수 없어요. 이렇게 강하게 밀리다가 대번 들어 올리기도 하니까 내일이라도 들어 올리면 아직까지, 완전, 가능성 없는 건 아니다. 그렇게 판단합니다. 바이오가, 셀트리온도 있잖아. 일단 종목이 조금, 몇 개입니까? 6개 정도 됩니까? 관리 잘 하십시오. 하나 YG. 46,900원. 다 사면 안 되는 데서 자꾸 샀던 것 같아. 이것도 이야기 해줬죠, 그죠? 밑으로 쳐지면 사면 안 되는데 샀다고, 잘못 샀다고 이야기했고, 그죠?
여기에 49,000원과 다르다 이야기했고, 처지면 밑으로 좀 빠질 수 있습니다. 오리온 121,000원. 오리온은 뭐 그만. 오리온은 그만. 올라갈 수도 있어요, 충분히. 이거는 11만원권대, 112,000원권대만 안 빠지면 별 무리 없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전 기아차 삼성 엔지니어링. 기아차 20일 깨면 짧게 던져버리고요, 그죠? 한전 아까 삼성 엔지니어링은 이야기했고요. 한전은 20일 깨기 전까지 들어가십시오. 20일 깨기 전까지. 그리고 전고점 돌파하는지 여부 잘 체크하고. 이거 돌파할까? 돌파할까 모르겠습니다만은 돌파하면 더 홀딩. 위에서 윗골이 연락이 달고 하면 절반 정도 매도하고 더 기다리고. 20일 깨지면 다 던진 기법. 직장인 20일 기법. 본인이 익절이 자꾸 빨리 나간다 했으니 직장인 20일 기법을 쓰면서 이익을 좀 토해내는 한이 있더라도, 그 토해내기 싫은 거는 또 기법 공부한 거 있지 않습니까? 그죠? 주식 생초보 탈출 팁 3, 4 이런 거 적절하게 섞으면서 20일 깨질 때까지 자꾸 홀딩하는 버릇을 한번 들여보십시오. 본인의 문제점 본인이 알고 있으니까. 그죠? 이거 돌파하면 홀딩, 깨지면 여기 깨지면 청산. 승우님이 제가 이야기하는 종목들을 좀 뒤늦게 따라다갔어. 지금 한올바이오, YG, 오리온 이런 거 다 좀 뒤차인데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뭐 괜찮으려나 이러고 딱 들어간 것 같은데, 매매 타이밍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야기하는 거 메모 잘 해놓으세요. 같은 종목이라도 타이밍에 따라서 사면 안 되는 타이밍도 있어요. 닥터케이는 그거 타이밍 되게 중요하니까 그거 잘 참고하십시오. 자, 한 시간 동안 또 방송 해봤습니다. 궁금한 종목 없으시면 방송 마치도록 하죠. 마무리를 하자면 남북 경협이 지금 여러 가지 보면 지금 추세가 괜찮아요. 다시 한 번 더 테마성으로 들어올 가능성이 있다. 그죠? 조비, 경농 이런 부분들 비료, 그죠? 어저께 종목 상담을 통해서 저도 또 관심 있게 이제 보겠다고 넣어놨으니까 같이 한번 보고요. 그죠? RTI는 내일 만약에 뜬다면 한번 따라가 보겠다 그런 생각도 있어요. 현대로템 이런 거 한번 따라가 볼 수도 있는데, 그죠? 현대로템은 뭐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남북 경협 관심있게 한번 보시고요. 그죠? 그 다음에 수소차 괜찮아 보이는데 좀 고점 부위입니다. 그러니까 조정받을 때까지 기다리시고요. 그 다음 2차전지가 조금 약세에서 이제 슬 바닥권 돌파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슬, 그죠? 그러니까 슬 관심 가져보십시오. 슬 관심 가지는데 삼성 SDI가 눌려주면 최고 관심 있어요. SK이노베이션은 유가 급락이 이후에 반등세 나오고 있으니까 돌파 시도 나오면 한번 쫓아가 보는 것 정도 관심 있다. 몇 개 들고 있어요? 몇 개? 제 콘텐트리 민행이가 이야기 안 해서 안 봐줬지. 이야기 봐줄게. 제 콘텐트리 얼마에 갖고 있다더라? 얼추 지금 단가 비슷한 데 들고 있던가? 너무 많이 갖고 있으면 안 돼요. 연습을 하려면 두세 종목 안에서 사고 파는 연습을 해야죠. 다 갖고 있으면 곤란해요. 민행 얼마에 샀어? 얼마에?
아직까지는 하락 추세입니다. 하락 추세라서 뭐 닥터K 입에서 그렇게 좋은 이야기는 안 나올 것 같죠? 그죠? 왜? 여기 있어야 좋다고 난리 치는데 박살이 났거든요. 박살이. 여기서 들어갔으면 5,000원권에서 4,800원 정도에 들어갔으면, 그러니까 본전 나왔으면 살만한 자리 하나도 없었다니까. 잘못했지. 손들어, 민행이는. 민행이 손들어. 빨리. 애정이 있으니까. 살자리 어딨냐. 그러니까 살자리 없었어, 분명히. 물리잖아, 봐. 우하향하는 건 물린다니까. 잘 물리기 십상이라니까. 그러면, 여기를 일단 돌파를 해냈으니까, 강하게 제법 스트레이트로 했으니까, 5,160원 건안 깨고 적당히 밀리면서 반등 시도 강하게 넣으면 적당히 끊고 나오고, 적당히. 5,700원도 강력한 저항권을 보인다, 여기. 5,700원 강력한 저항권이야. 지지부진할 거야, 아마. 대번 위로 퍽퍽퍽 치고 간다? 그래도 되게 힘들어 보이는데? 왔다 갔다 하다가 밑으로 처지면 더안 좋고, 5,160원 깨지면 그냥 손절해버려. 별로야, 별로. 다른 데 투입한 게 낫다, 잉? 올라가면서, 그래도 조정을 슬슬 올라가면서 받고 있으니까 다행인데, 5,700원 넘어가는 게 관건이다. 조정 스무스하게 받고 강한 돌파 시도 놓아야만 더 홀딩 가능하고, 밑으로 5,160원 깨지면 그냥 손절하는 게 낫지 않을까? 4,800원은 지지할 가능성이 있는데, 4,800원까지 가면 너무 또 손실 크잖아. 그러니까. 그렇게 하십시오. 자, 마치려고 하는데, 궁금한 종목 가지고 계시면, 자, 빨리빨리 올려보십시오. 없으면 마칩니다. 자, 그래서, 주도주가 좀 변하는 것 같다. 그동안 강했던 통신과 조선이 좀 흔들리고 있고, 조선주 중에서는 현대중공업이 만약에 양봉 시연 나오면 짧게 단타 치려면 이런 걸 쳐라. 전고점까지. 그러나 여기가 너무 심하게 흔들리니까 뭐썩 그렇게 강하게 이야기하고 싶진 않은데, 그죠? 순서를 좀 내릴까? 조선주가 조금 시원찮거든. 조금 내립니다. 여기 정도로 내릴게요. 그죠? 그 대신 여기 상단에 있는 것딱 시작하면, 장딱 시작하면 이렇게 돌려봐라고. 이렇게.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그죠? 오케이. 올라타면 오케이. 땡큐. 이러면서 그냥 여기 깨지기 전까지 홀딩이라 그랬지? 안 깨졌으니까 홀딩. 하나케미칼 더 가네. 땡큐. 밑으로 좀 처진다? 아, 음봉 너무 크면 안 되는데? 여기 깨지면 안 되는데? 하고 아침에 막 돌려보십시오. 대용제약 눌려주면 하루 이틀 눌려주면 살수 있다 그랬는데? 대화티에 뜨네? 쫓아가볼까? 이러면서 단타를 쳐도 이런 데를 쳐야 돼요. 단타를 쳐도 딱 받쳐놓은 거, 이런 거. 그러니까 돌려보세요. 아침에. 아시겠죠? 핑크퐁. 아, 미치겠다. 세율이는 실수 많이 하니까 맞아야 된다 그러지. 민행이는 아직까지 자백을 많이 안 해서 그런지, 응? 한번 정도, 이게 사람이 기회를 줘야지. 잘할 수 있는 기회를. 손 정도 들고 있다가 나중에 이제 맞아야지, 안 되면. 궁금한 거 없으세요? 자, 주말에 여러분들 종목 상담 한번 해봤습니다. 공부도 한번 해보시고요. 월요일날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여러분들 한번 미리 시나리오 한번 작성해놔 보시는 시간들 가지십시오.
자, 아무 생각 없이는 안 있겠지만 자세한 전략을 미리미리 시나리오를 1, 2, 3 정도를 세워놓고 상황을 맞이해야 빨리빨리 대처가 됩니다. 그렇게 한번 해보시고요. 아, 지금 구독 안 누르고 방송 보고 계신다면 구독 좀 눌러주시고요. 모든 종, 그러니까 종을 알림, 모든 알림 수신으로 딸랑딸랑 표시를 해주셔야 됩니다. 무료 체감 방송이라고 닥터케이는 자신감 가지고 방송하고 있거든요. 앞전 방송들 녹방 다 올려놨으니까 한번 검증해보시고요. 공부 한번 해보시고 들을만하다 하시면 주변에 SNS 좀 날려주십시오.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카카오톡, 트위터 같이 보자. 무료 아닙니까? 그죠? 자, 그리고 좋아요 안 눌렀다면 좋아요 좀 눌러주십시오. 지금 핸드폰을 보고 계신다면 우측 중단에 꼽혀 실시간 채팅 꼽혀 누르시고 왼쪽에 좋아요 좀 눌러주시고 다시 중단에 있는 실시간 채팅 돌아오면 되거든요. 실시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실시간 채팅란 옆에 달러 표시 있습니다. 슈퍼챗인데요. 닥터케이에게 공식 후원하고 싶으시면 슈퍼챗으로 가능하니까요. 후원도 많이 좀 부탁드린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광고 요새 2,000원도 못 버는 적 많습니다. 하루에 광고 넣을 때 스킵하면 아무 도움 안되니까요. 광고 좀 넣으면 봐주십사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추천방송 주식 쌍초보 탈출 팁 올려놓겠습니다. 공부하는 시간 가져보시죠. 다음 시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내 니 눈 딱 I'm Dr. K야 I'm Dr. K야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